예, 디얼렉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문 기자 한적 기자 모시고 어제 화제가 됐던 한미 반도체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기사가 나왔었죠. 어제 뭐 방송 매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경제 방송 매체에서 한화의 TC본딩 장비 가 콜 탈락하였다. 예, 예. 단독 달고 예, 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남의 기사 쓴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거는 아닌데 예, 예. 약간 상도에 어긋나는 거라서 뭐 열심히 취재하셨겠고 뭐 뭐 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썼겠죠. 예. 근데 이제 뭐 발칵 뒤집혔다고 그래요. 뭐 예. 양쪽이 다 뒤집힌 것 같아요. 예, 예. 한화와 예.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 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기사 나오고 나서 저도 밖에 외근 중이었는데 뭐 연락이 와서 좀 그런 식의 얘기들이 왔고 뭐 제가 사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제 오후에 네. 한화 정밀 기계에서 네. 또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공식 자료를 냈더라고요. 공식 이례적으로. 자료를 예. 공식 자료를 내었어요. 네. 사실은 이거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 만다 이런 얘기 자체는 원래 장비 업체들이 네.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아주 이례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자료를 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식 입장이라고 해서 뭐 한화정밀이 SK하이닉스 HBM TC본더 콜 테스트 탈락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예. 밝힙니다. 예. 우리가 먼저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적은 없지, 예. 우리가 알린 적은 없지만 예. 여러 언론, 저희 포함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SK하이닉스의 테스트 장비를 납품에 검증 진행 중이고. 예. 순조롭게 되고 있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 어쨌든 결코 사실이 아니다. 결코 예. 사실이 결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예. 라고 했고 발주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이제 별도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그 양해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자료까지 냈고 예. 몇몇 매체가 이 내용을 받아서 이제 또 보도를 했고요. 예. 또 했는 와중에 또 소위 얘기하는 유력한 이제 경제지에서도 그 최초의 단독 보도 그 콜 테스트 떨어졌다라는 거를 또 그대로 또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관계 확인, 그러니까 추정 보도를 할 때는 사실관계 또 확인을 할 텐데 네.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또 추정 보도를 그래요? 한 것도 저는 네.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딱 읽어보면 또 그 밑에 또 하나 코멘트를 넣어서 아니란 또 코멘트를 또 넣었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네. 탈락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근데 어저께 제가 보면서 좀 느낀 재밌었던 포인트가 네. 그 화면에서 이제 공식 이렇게 자료를 내면서 네.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도 이제 한화에서 이전에도 한화가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묵묵부답이었거든요. 대답 안 했죠. 예, 그런데 어저께 그걸 내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하이닉스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런 꼴이 됐고 이제 지금 하이닉스도 네. 한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밴드를 쓰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SMPT의 장비가 설비가 발주가 났네, 뭐 주문이 들어갔네 이런 보도했을 때. 뭐 저희 기사에 와서 뭐 댓글을 다시는 주로 욕이었죠. 아마 이제 저희는 뭐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 있는 내용 그대로 알려드리는 예. 건데 약간 그런 기사 내용과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게 좀 위축이 되어서 뭐 어떤 기업의 주가가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 실제 이해관 당사자인 경우에는 좀 화가 예.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것이 저희 일이니까 만나 예. 들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인데 하나는 저희도 이제 6월 올 상반기인가요? 언제 이제 저기 또 경제지 한 곳이랑 저희랑 이제 또 테스트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거 했을 때 그 사실 아니다라고 또 예. 누군가가 또 얘기를 했고 예. 지금 ASMPT도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신규로 발주가 나왔다라는 예.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예. 이게 무슨 사실은 이게 팩트가 있는 거지 예. 무슨 종교처럼 믿고 싶은 거 믿는다고 예. 되는 것들은 아니이기 예.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올 때는 저도 좀 난감하죠. 근데 예. 어쨌든 팩트로 확인되었고 예. 한화에서 그렇게 어제 난리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룹 차원에서도 되게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예, 예.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 하나 때문에 예. 그룹 차원에서 움직인 거는 예. 이게 이미 그룹 회장한테까지 보고가 다 올라갔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12단도 성능이 잘 나오고 있지만 16단까지도 오늘인가요? 뭐 내일인가요? 하여튼 이번 주 안에 뭔가 이제 다 문제 없이 작동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정식으로 뭔가 문서를 퀄리파이 된 건 아니지만, 예.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이제 이번 주나 뭐 지난주나 하여튼 보고가 올라갔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니까, 회사에서 엄청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 보도, 반박 자료? 뭐 이런 것 비슷하게 낸 예, 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아마 이 설비, 그러니까, 한화가 반도체 쪽으로 기웃기웃 계속하고 있고, 한화 정밀기계는 이 TC본더 이런 거는 좀 고가 장비고 좀 어드밴스드 된 장비지만, 그 전에 이제 플립칩본더라든지 이런 것들 예. 지금 한화에, 그, 예. 저 하이닉스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대부분의 지금 한화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것은 삼성 테크인 때부터 이제, 예. 뭐 이미 해왔던, 오래 했던 예. 장비예요. 팀마운트하고 연장선에서 했던 장비들. 네, SMT 장비들 많이 했던 것들이 와서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한화에서도 반도체 장비 쪽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쏟고 있고, 하이닉스에서 이 정식 발주가 나가면 한화는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장비 앞에서 김승현 회장님이. 그럼 팩트는 뭡니까? 지금 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원래는 좀 빨라질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조금 더 검증을 해보자 라는 네, 네.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딜레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말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겼는데 어쨌든 금년간에 이제 좋은 결과로 발주가 나면 하나의 그 김승현 회장께서 장비 앞에 서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그것도 승계구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이제 자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누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예. 어떤 이제 자식 아들한테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맡겨갖고 반도체 사업에 대한 거를 좀 맡겨서 앞으로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다 하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딱 뭐 컬 통과 실패 나오니까 하나가 벌쩍 뛴 거죠. 그럼 어제 그 기사는 어떻게 어떤 정보원을 가지고 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디 들었으니까 뭐 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당사자한테 직접 들을 때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또 이렇게 내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얘기를 기사로 쓸 때는 회사의 공식 라인에 전화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보통 순서이긴 한데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사실은 이제 그 뭐 답변을 못하는 질문이라 대충 뉘앙스 들어보면 예, 예. 알거든요. 예, 예.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예,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사는 나왔어요. 나와서 뭐 아무튼 반박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또 재밌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실적이 나왔죠. 3분기 실적은 네. 뭐 기존에 이제 수주 받아놨던 것들에 대한 네. 이제 매출 인식 네. 뭐 이런 게 이루어져서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 올해 매출 실적 4분기 거 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6천억 한다고 그랬습니까? 올해 뭐 6천억인가 7천억 한다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한 4천억 누적 매출로 뭐 네.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분기 역대 분기 사상 네. 최고의 네. 매출을 기록했고. 네. 영업이익도 뭐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좀 더 나온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오전에는 굉장히 주가의 탄력을 받았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또 한미 반도체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죠. 그래서 이제 기사화됐는데 그게 네. 좀 재미있는 문구들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이제 CEO가 이제 코멘트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그게 뭐 경쟁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SMPT.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글로벌 기업들이 예. 뭐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남회사 얘기를 보자고요. 뭐 그냥 경쟁사 이 정도 표현을 하는데 이름을 박았더라고요. 이름 자체를 박지를 네. 않죠, 보통. 네. 경쟁사는이라든지 뭐, 네. 뭐 이렇게 하는데 ASMPT는 중국의 선전이나 청두 공장에서 장비를 생산하고 있어서 조립 품질과 장비의 성능 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인 한미반도체에는 확연하게 뒤처지고 있다. 네. 라고 이제 멘트를 단 것은 그만큼 뭐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자꾸 그런 질문들이 네. 나오고 아마 지인들 네. 뭐 이 오너 그 한미반도체 오너의 지인들도 야 뭐 ASMPT가 네. 뭐 신규로 장비를 많이 넣기로 했다는데 괜찮은 거야? 뭐라든지 예, 뭐 예, 그런 게 자꾸 이제 보고가 올라오든 옆에서 듣든 들으니까 예, 이제 예. 안중에 있다는 거죠. 예, 그 자체가. 예. 그래서 근데 좀 이례적인 행위죠. 남의 예. 회사 이름을 우리 회사 보도자료에 넣는 예, 것은 예. 뭐 그 남의 회사 이름을 박은 것도 그렇고 네. 남의 회사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코멘트. 그렇게 따지면 뭐 아이폰도 뭐 네. 어디 뭐 다 뭐 중국에서 네. 만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럼, 뭐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ASMPT 장비가 네. 하이닉스에 이제 들어갈 걸로 보인다라고 저희도 한 보도도 한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에 지금 ASMPT 장비가 발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장비는요, 네. ASMPT가 본딩 설비는 이제 어드밴스드 본딩 장비는 ASMPT라든지 저 BESH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원래 원조인 회사들이고 잘하는 회사들이고 특히 하이브리드 본더 이런 것들은 BESH 같은 경우는 뭐 이미 TSMC에 납품을 해가지고 설비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앞서 있는 게 이제 그 두 회사이고 ASMPT 설비도 4대인지 5대인지 원래 하이닉스 라인 안에 있었어요. 그걸 또 활용하고 있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또 국내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차지 면적이 좀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고객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달라고 했을 때는 잘 안 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미반도체 거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ASMPT도 지금 우리도 다 맞춰줄게 해갖고 지금 크기도 줄이고 크기 줄였다는 거죠. 크기도 줄이고 하이닉스 요구에 맞춘 거를 이제 커스터마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이 사갈지 몰랐거든요. 그럼 몇 대 사갈 거면서 자꾸 그렇게 몇 대 안 되는 거 사갈 거면서 그렇게 요구 많으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다가 지금 발주 나온 거 보면은 막 수십 대씩 이렇게 나오니까 저건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2단용 TC본도 대규모 주문을 한 게 한 것 했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다 10월 2일자로 저희가 기사 쓰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몇 개 들어와서 지금 1기 라인 그 한 기 라인 들어와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대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이것도 기사 써놓으니까 저희가 뭐 맞네 아니네 뭐 그럼 우리 대규모 발주 나가기 전에 이미 또 발주가 돼서 그쵸? 주문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 꽤 많은 설비를 ASMPT가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메이저 업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장비 12단 네. 12단 뭐 16단까지 아마 고려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하나보다는 ASMPT가 거기가 이제 메이저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가 원래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독점하던 시장에 이제 멀티밴드로 들어가는 그 이제 후보들 중에서는 네. ASMPT가 먼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 하나도 지금 뭔가 착실히 준비되어 가는 와중에 네. 그런 보도가 나와서 어저께 막 반박자로 나오고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ASMPT가 지금부터도 그렇고 4분기부터도 그렇고 내년도 계속 어쨌든 메이저 설비 공급사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발주 나온 게 수십 대 규모가 지금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나가 아니고 한미가 그동안에 이제 좀 잘 대응을 했었고 네. 하이닉스에 이제 그 HBM 앞서 나가는데 좀 많이 일조해서 잘 해나왔었는데 네. 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새로운 한미 말고 네. 하나라든지 ASMPT 이렇게 멀티밴드로 이제 가져가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멀티밴드 가져가는 이유는 뭐 다 동일하죠. 이제 하나만 사올 때의 어떤 리스크, 협상력이라든지
또 글쎄요. 그 근래에 어떤 갑자기 ASMPT로 이제 예. 급선회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어요, 사실.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뭐 그것까지는 이제 좀 ASMPT 장비 성능이 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볼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12단부터는 이제 8단 쌓을 때랑 12단 쌓을 때 두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두께를 낮추기 위해서 그 10칩 다이를 좀 더 얇게 갈아내면 예. 이게 지금 와피지가 생긴다고요. 휘어진단 말이죠. 예. 그 휘어지는 걸 잡기 위해서 예전에 8단까지는 그냥 탁탁탁 올려서 가접합을 해놓은 다음에 리플로 태우고 그 안에 이제 예. 언더필 그 예. 저기 재료를 이제 예. 그 저 절연 재료를 채우는 과정을 예. 했었는데 지금 가접합으로는 안 돼요. 예. 왜냐면 12단대가 더 얇아지니까 이게 뭐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 살짝 히팅을 해서 예. 붙인다. 예. 살짝 가접합인데 조금 더 단단한 가접합을 해서 붙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뭐 누르는 힘이라든지 그 헤드에 어떤 정밀하게 뭐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눌러도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ASMPT 설비가 좋은 기술도 완성도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원래 그 기술은 예. ASMPT가 갖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예. 급하게 이렇게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2단 지금 엔비디아 블랙에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맞추려면 여기도 어떻게든 만들어 빨리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국내 업체고 뭐고 간에 일단 예.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보내야 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인데 예. 내년에 발주를 예. 이제 뭐 기존에 한미 혼자 넣던 거를 예. 한미 뭐 ASMPT 이미 제가 볼 때는 메이저 자리 넘겨준 걸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회사 내부에서도 얘기도 그렇고요. 예. 한미 반도체에서 뭐 40명 뭐 전담 AS맨들 예. 보내서 뭐 예.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좀 많이 뭐 성능을 개선했는지 어쨌는지 예. 뭐 뒤로는 얘기가 없으니까 예. 뭐 뒤늦게라도 그렇게 가서 전담 마크를 하는 건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서도 예. 그게 좀 잘 되면은 뭐 좀 좋은 내년에도 물량을 받아올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좀 잘 안 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ASMPT가 어쨌든 메이저로 오고 거기에 지금 하나 것도 제가 듣는 얘기로는 꽤 괜찮게 가고 있는데 예. 뭐 어쨌든 국내 업체들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장비 성능에 대해서 그러면은 3분기까지는 하이닉스에 들어갔던 TC본드 장비는 대부분 한미가 공급을 했었고 네. 이제 4분기부터는 아까 뭐 한 대가 ASMPT 이제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한 기 라인에 뭐 네. 한다니까 뭐 두 대 정도 들어가면서 4분기부터 네. 조금씩 이제 뭐 이제 멀티 밴드 제품들이 들어갈 거고 내년부터는 어쩌면 3파전이 될 수도 있다. 3파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아예 그냥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물론 또 마이크론에 또 넣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NCF 방식. 예. 뭐 그 설비는 하이닉스에 들어간 설비하고 좀 다른 설비예요. 예. 필름으로 하는 거라서 다른 설비인데 마이크론에 넣었기 때문에 또 뭐 요게 빠져도 요게 있어서 좋을런지 뭐 중국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올 초에 굉장히 비전을 발표했을 때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한 몇 년 뒤에 한 2조까지 이렇게 매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미가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멀티밴드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그 이제 대부분을 차지해 나가면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했을 때 이렇게 전망치였을 것 같은데 원래 과거에 그 한미 반도체의 주력 장비 네. 설비의 매출군은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그 네. 소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업계에서는 네. 소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합니다. 자르는 네. 자르고 이제 네. 배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트레이에 옮겨 담고 하는 것들이었고 그거 플러스 뭐 EMI 차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력이었는데 그거는 경쟁사한테 많이 물량을 뺏긴 것 같아요. 물량 뺏긴 이유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쟁사가 그걸로 많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예, 예. 예, 많이 올라왔고 제너셈 같은 회사들 예, 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시장 한정되어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면 요즘은 당연히 떨어졌겠죠. 예, 예. 근데 그 떨어져도 지금 그 표시가 잘 안 나는 게 HBM PC 본딩 장비가 워낙 좋았기 예, 예. 때문에 그걸로 쭉 갔는데 만약에 내년에 하이닉스 물량이 없고 그 물량 대부분이 ASMPT로 가고 세컨밴더로 한화가 들어온다라고 한화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아요. SK 예. 하이닉스가 왜냐면 다이렉트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여기랑 하고 있고 하나랑 하고 있고 그건 뭐 이미 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니까 거기랑 하고 있고 하이닉스 안에 깔려 있는 그 플립십 본더 그냥 조금 로테크 기술의 장비들도 로테크라고 얘기하면 또 관련된 분들이 좀 썩낼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지금 다 하나 걸로 대부분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ASMPT 설비도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12단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 HMR 그 히티드 MR 방식으로 네. 새롭게 12단부터 들어오고 네. 약간 가열해갖고 네. 접합하는 거 가접합하는 거 좀 더 단단한 가접합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들고 싱가포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ASMPT 공사가 진짜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래갖고 다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신 분들은 오보라고 얘기하면서 네. 하는데 아이 뭐 그냥 뭐 잘 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한미 반도체에 굉장히 좀 팬인 매체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가 그런 데가 네. 팬입니까? 뭐 저희들이 보도하면은 오보다 한미 반도체 입장에 서서 이렇게 네. 좀 옹호해주는 이런 사람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버도 그렇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 뭐 저희가 보도하면 오버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지 예. 못해서. 네. 어쨌든 네. 내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부터. 예. 저는 하나 김승현 회장님이 장비 앞에서 사진 찍으면 좀 되게 이채로울 것 같긴 해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다 준비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회장 보고까지 올라갔으면 예. 내부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조만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네. 진짜 그 사진이 나와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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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치겠습니다. 예.